어, 한정욱 안 돼요. 들어가세요. 왜? 한정욱 나오시면 안 돼요. 아, 진정하세요. 집에 가야 돼. 아니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왜? 괜찮아요. 아니, 여기 아니야. 병원 오셨어요 지금. 여기 병원 아니야. 의단이 아, 집에 가야 될 거야. 여기 병원 오셔서 어, 지금 치료하는 중이에요. 허덕해도 0.5M IM이 환자분 잠깐만 옆쪽에서 주사 좀 하나. 어, 잠시만요. 주사 좀 맞을게요. 괜찮아. 예, 주사 하나 넣을게요. 어, 쌤, 환자 진정됐어요? 네, 선생님, 이펙트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어, 쌤, 페리돌 네. 형성이라서 이거 잔량 내려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쌤, 페리돌은 잔량 안 챙기는 향적이에요. 여태 몰랐어요, 그거를. 쌤, 페리돌은 향정이 아니라 항정이에요, 항정. 알아두면 쓸모있는 간호 잡지식, 렛츠고! 안녕하세요. 소름 걸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향정 마약 영상을 올린 뒤에 블로그에 TJDTJ303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향정신성과 항정신성 약물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신규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서 몇몇한테 물어봤는데 아예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선 사례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환자의 의식을 좀 진정시키는 약물 이런 건 모두 향정 또는 마약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페리돌 같은 약물을 잔량을 챙겼던 건데요. 그거를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는 간호사도 잔량을 안 챙기는 향정이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항정과 향정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향정과 항정의 차이 바로 보시겠습니다. 정신병이란 망상, 환각, 머해된 사고 및 언어, 현실감 상실을 나타내는 기이하고 부적절한 운동 행동과 같은 증상을 가리킵니다. 다수의 정신장애가 정신병 증상을 야기합니다. 항정신병약은 정신병 증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환각, 망상, 분열적 사고, 공격성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정신병약이 조현병에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고 있으나 조현병, 조증, 치매 또는 암페타민과 같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증상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인 증상이 사라진 후 정신병의 원인에 따라 향후 발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항정신병약을 계속하여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약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졸음, 근육긴장, 떨림, 체중 증가, 초조. 악성 신경이완 증후군은 드물기는 하지만 항정신병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이는 근경직, 발열, 고혈압, 정신기능 변화가 특징입니다. 특히 프로롱 큐티 증후군은 이 두 계열의 항정신병 약물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심장박동 장애입니다. 프로롱 큐티를 특히 유발할 수 있는 약제로는 코에타핀, 할로페리돌,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등이 있습니다. 쌤, 환자 괜찮아요? 아, 네, 쌤. 페리돌 이펙트 있어서 지금 환자 세디에이션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진정됐어, 진짜. 아까 진짜 힘들었는데. 어, 어, 뭐지? 뭐지? 쌤! 어, 뭐지? 아, 쌤, 빅텍 지나가는데요? 쌤, 빨리 노트하세요. 지금 큐티 프로롱 빅텍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카트도 갖고 오세요. 환자분! 환자분!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할로페리돌, 피모자이드, 클로르프로마진, 클로자핀, 아리피프라졸,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코에타핀 등이 있지만 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약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중환자실에서 자주 쓰이는 할로페리돌 그리고 중환자 관련 선망을 예방하기 위한 코에타핀과 올란자핀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환자 입케이지에서 QT 프롤롱게이션이 보이거나 QTC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항정신 약물에 투여해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향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이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박한 위해를 일으게 하는 약물 등을 말합니다. 뭐 프로폴폴, 케타빈, 벤조디아제핀, 졸피뎀과 같은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향정 약제입니다. 향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자주 쓰이는 약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외우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지만은 그래도 항정과 향정의 차이를 잘 알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업무하기 편안하실 겁니다. 그럼 홍쌤, 그럼 우리가 임상에서 항정과 향정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정은 antipsychotics, 그리고 향정은 psychotropic drug.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향은 반하다, 반대하다 이거고, 향은 향하다. 환자가 사이코틱해진 상태, 즉 정신병이 있는 멘탈일 때 이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항정약을 이제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 환자가 정상에서 진정 상태를 만들기 위한 그때 사이코틱한 상태로 변화를 주는 거는 향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환자가 선망 증상이 이미 발현되었을 때는 쿠에타핀이나 할로페리돌 같은 항정 약물을 사용하고, 만약 환자를 긴급하게 인튜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진정이 필요하다, 그럼 진정으로 향하게 하는 미다졸람과 같은 향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항정과 향정의 차이를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임상에서 향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잔량 반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제 항정 같은 경우도 환자의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큐티 프로롱이 진짜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학생 VT 지나가는데요? 네, 빨리 못해 하세요. 지금 11회도 이렇게 빨라서 저 QT씨. 저 눈 뜨고 있었어요. 벌써 너무 늦게 왔어. 쌤, VT 지나갔는데요? 쌤, 빨리 노트 해주세요. 지금 시대 이길... 다시. 말 꼬였어.